오늘은 그동안 뉴스를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실망한 내용들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번에 방송할 때그 소득 내용이 해당만 되면은 그래 한마디로 부자가 아닌 상태, 뭐 부자라 하더라도 또 혜택을 받는 그런 작년 한해 동안 전체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를 받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다 희망을 걸고 제가 작년 한해 동안에 뭐 찌질부리하게 뭐 5만 원, 뭐 3만 원, 뭐 10만 원 이런 건 이제 요 가까운 데서 치료받은 거는 그냥 제쳐두고 이제 그 요로결석으로 인해 가지고 중대병원에서 치료받은 게 내가 물어봤더니 185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험을 거쳐 해도 그만큼 돈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그 조건으로 보면 그100%다 돌려받으면 꽤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걸고 이제 그 보험공단에 의료 보험공단에 이제 가가지고 알고 보니 바로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185만 원 이제 받는다고 기대를 걸고 했죠. 했는데 그 담당자가 쭉 하니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니 그 저기 뭐야 계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지급 예정 금액의 41만 2820원 본인 부담 상한액이 81만 원이야.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전체 치료비에서 뭐 81만 원이 공제가 된다. 81만 원 이상 남는 거 가지고 주는데 그게 41만 2천 원이다. 그러면 140만 원이라든가 뭐 120만 원이라든가 이제 원래는 그런데 81만 원 빼고 나니까 41만 2820원 이것을 통장에 넣어주겠느라고 통장번호 적어달라고 하더라고. 아, 이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뭐 하여튼 그것도 주는 건 이제 감사하지요. 하지만 아니 알림에서 온 내용하고 너무 틀리잖아. 그래서 내가 좀 약간 화가 났지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닌데 지금 알림에서 그 전액을 다 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내가 그 중대병원에만 치료한 거를 내가 물어봤더니 학계 내는데 18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수증을 가져올까요? 물으니까 뭐 가져보세요. 보긴 하지만은 뭐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열불 나가지고 중대병원을 쫓아가서 총계를 이제 그저 영수증을 떼왔어요. 영수증은 네,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81만 원 돈이 왜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내가 물으니까 뭐 비급여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대본병원에 가서 그 받은 영수증을 쭉 봤더니 비급여가 한 2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그럼 185만 원에서 20만 원뭐 우스리 띄고 하더라도 16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슨 궤변인가요? 41만 2천 원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영수증을 이제 거기 다시 가서 보험공단에 가서 이제 그 제출을 했어요. 그 이제 그 담당자가 쭉 검토해 보더니만 이거 말고도 그뭐 5만 원에서 3만 원 그것도 지금 다 올라와 있다고. 그런데 그 자기가 검토해 본 결과 자기가 뽑은 게 맞다 이거요.
꼭 사기를 당하는 기분이야. 그래서 아니 81만 원 뺀다는 그건 또뭔 벼락이며 그저 비급여가 20만 원밖에 안 되던데. 이러니까 또 이제 다시 뭐라고 하냐면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거기서 뭐 자기네들이 지정한다는데 뭐더 이상 할 어제는 비급여하고 뭐된게 그렇게 81만 원이라고 하더니 비급여가 그게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게딱 드러나 버리니까 아 이제 부담 상한액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상한액의 그 사람마다 상한액이 정해지고 그 이상 것만 내준다 이거예요. 아씨, 도대체 알수 없고 이해를 못할 얘기 뿔따구가 좀나지만 그래도 뭐 40만 원이라도 뭐 받는 게 도리일 것 같고 또 정부서 뭐 자기들이 한다는 일에 내가 뭐 계속 그거 붙잡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41만에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속상하지만은 그래도 또 41만 원도 이제 감사한 거야. 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이거 몰라서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제 제 뉴스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가면 이것을 그 책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도 이렇게 막 발버둥치 다니고 하니까 그때 이제 중대병원 그 치료가 끝나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나 이렇게 병원비가 200만 원 돈에 들어갔는데 뭐좀 여기서 국가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없냐? 모르니까 아, 그뭐 185만 원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 준다고. 그때 하여튼 내가 또 동사무소에서도 또 받았어요.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받았다고. 그래 합치면 한 60만 원 되지. 1년 그 1년 동안 그 치료한 치료비가. 자, 이렇게 돼서 어떤 사람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석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우리가 알수 없는 이런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걸 거기서 딱 정해요. 정하고 그 치료비에서 그 나머지만 주는데 그게 185만 원이 아니고 거기 장부에는 100 20 몇만 원으로만 나오는 거야. 그이 사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나더라고. 이제 이 41만 원 결정됐다는 거 아니? 아, 이래서 막 속상하지만은 내가 그런 일로 이것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거지. 붙잡고 싸울 일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자, 왔는데 아, 참 생각보다 내용은 너무 미미한 금액을 주더라. 자, 그것도 이제 감사히 받았고 두 번째 저번에 방송한 이제 직업 교육을 받으면 월 11만 6천 원을 준다라고 제가 방송을 했고 그것이 알레미에 와가지고 또 여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는 또 어디냐 하면은 그 뭐지? 고용노동부인가 하는 게또요뭐 가까운 데 있더라고. 우리 서초 관례. 그 이제 5층인데 5층까지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듣는데 아 그분들은 뭐 굉장히 환영하면서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 이제 정보 주민등록 넣고 정보 다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뭐 어쩌지 막뭐 복잡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그걸 장부를 지금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아이 그 그냥 속상해서 안 볼라 그래. 그래가지고 주었는데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나는 이제 왜냐하면 속으로 은근히 끝까지 그뭐 교육과 받으면 되고 원하면 받으면 되고 공짜로 다 해준다니까 받으면 되고 매달 한 달에 11만 6천이면 그것도 어디야. 이렇게 이제 속꿍꿍이를 가지고 갔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 그게 아닌 것이 뭐냐면은 그거 가니까 이 알림에서는 없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직업 관련 자기 원하는 직업 그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그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겠다. 아니 뭐 그거는 그 사람들 관심을 안 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그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 300만 원짜리 카드를 만들어 준다 이거야. 그래서 그 300만 원 속에 있는 포인트 들어 있는 카드를 가지고 그저 학원에 가면은 그걸로 학원비를 내고 이렇게 강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11,000원인가를 또 개인 돈을 또 물어야 된다 하더라고. 이 카드에 있는 거 말고 멀쩡하게 카드에 300만 원이나 들어있는데 이걸 놔두고 개인 돈을 또 하루에 10,000원인가 뭐한 달에 10,000원 하여튼 개인 돈을 물어야 한다더라고. 난 개인 돈 물고 뭐 학원 다니면서 교육받기는 싫어. 자,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물었지. 나는 젖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300만 원 카드를 거기 쓰면 다못 쓰고 돈이 남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뭐 우리가 물건 사는 데도 쓸수 있는가 보니까 아 그거는 안 되고 이건 학원에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물건도 못 사고 300만 원인데 뭐 100만 원 쓰고 200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건 없어지고 만다 사장 된다 이거야. 그냥 학원에만 쓰라 이거야. 학원에만. 아이씨. 그래서 300만 원 어디냐 했지만 그게 아니야. 흥. 아. 그래서 또 개인 돈도 저뭐 얼마 써도 들어가야지. 아니 뭐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그 알림에 보니까 한 달에 11만 6천 원씩 또박또박 나온다는데 그거는 어찌 되는 거 모르겠게. 아, 그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학원 다니는 동안에 차비하라고 학원 동안 다니는 동안에는 11만 6천 원씩 학원 다니는 동안만 준다 이거야. 에이씨, 흥, 이것도 뭐야. 그래서 그것을 열불나게 그냥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좀 돈을 넣고 뭐다 그거 학원 그거 다닐 수 있도록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저거 지금 안 다니고 있어. 씨. 속상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11만 6천 원 이것도 꽝이야. 300만 원에 대해서 뭐좀 보탬 될것 같으면 이것도 꽝이야. 아휴, 속상해.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근로장려금을 전번에 타 먹은 거를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알림이 계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오늘부터 9월 1일부터 하라고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뭐 1년 기다리느니 그냥 절반이라도 우선 받고 또 나중에 절반은 받지 뭐 하면서 또 그거를 근로장려금을 이제 신청하려고 이제 알아봤어요. 봤더니만 그것도 또 그게 아니야. 뭐냐?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만 준다 이거야. 그럼 근로자가 누구냐? 나도 노동하는 근로자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근로자라 하는 거는 직장인을 말한다 이거예요. 에이 지금 나도 또 그것도 못 받는 거야. 아뭐 그거야 뭐 1년 만에 받으니까 내년 8월 달에 받으면 되지.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해준 알림에 전해준 내용보다는 실제로 가서 부딪혀 보면 이렇게 차이 나고 다른 점도 많더라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100% 알림에 있는 이 내용만 믿지 말고 실전에 가서 그 관련 부서에 가서 이제 알아봐야만 됩니다. 지금 그저 제일 말 많은 거 뭐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출 받고 뭐돈 몇억씩 몇십억씩 못 갖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거가 계속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뭐 그것도 또 가보면 또 많이 다르겠지. 그래서 실제로 뭐 준다 얼마 준다 하는 거 이거보다 실제로 거기를 가서 보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게 어디야. 그래서 여러분은 발발이 같이 쏴다니면서 그
먹을 거다타 먹고, 아주 소급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버스 때 내가 지나간 뒤에 손 뻔히 들고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현명하게 정시에 도착하는 버스에 손 들고 타고, 예, 그렇게 알찬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개인 생활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